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분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올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는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시민 아이디어 사업 풀시 6기 모집, 도서관 겨울방학 비대면 프로그램, 사계절 자연학교의 개화산의 새,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재단법인 숲과 나눔에서는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 풀시 6기를 모집합니다. 난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주제는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창의적 활동으로 캠페인, 워크숍, 콘텐츠 제작, 공동체 모임 등 활동 형태는 자유로우며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50팀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24일까지 숲과 나눔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은 외부 활동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강서구의 도서관들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길꽃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 먼지보다 작은 게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고, 꿈꾸는 어린이 도서관에는 다양한 과학을 체험하고 관찰하는 퍼니언스 과학 수업, 등빛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만난 미술로 겸재 정선이 그린 우리 땅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도서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강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자연학교는 우리마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개화산의 식생을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인 개화산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60여 종의 조류를 만났는데요. 개화산과 더불어 사는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2019년 식물에 이어 올해는 새를 주제로 이름 모를 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과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소체자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새들을 생생하게 옮겨놓은 이 안내사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로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서 365는 2021년 신축년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